안녕하세요. 아캠입니다. 영월 캠프에 왔습니다. 이번 주말 아캠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루 전인 오늘 목요일에 도착을 해 있고요. 이번 캠프 오시는 참여자분들 입장하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놓기 위해서 먼저 하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이름 뭐였죠? 루이요. 루이. 루이. 아침에 여유를 즐기려면은 아침에 해야지. 아, 무슨 방문 AS 기사님 같다. 이거 아 처음 보는 거? 오늘 트렁크에서 처음 봤어. 왜 여기서 언박싱을 왜 이러는 거죠?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네? 11월인데. 구경났어? 구경났냐고. 1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네. 절반 좀 안되게 이제 참가자분들이 입실을 하셨고 스태프들도 빨리 들어오셨어요. 이번에 스태프 포함해서 한 45팀 정도 옵니다. 복작복작한 맛이 있어야죠. 그 맛에 모여서 인사하고 뭐 하는 거니까. 아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저는 이거 천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어제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서 어쩌지? 안녕하세요. 무엇에서? 아, 예. 오늘 아킴 대신에 좀 영상 좀 열심히 찍는 척 하겠습니다. 아들이에요? 아, 잠깐만. 먼저 한번 이병우 아마 이런 거. 이거 계단 타고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 저희가 짐을 같이 알아드릴게요. 방금께 나왔던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 들고 정말 한다. 정말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먹을 거야. 오늘 그냥 전시 먹는 거. 근데 다른 분들도 거기서 여기서 이제 테이블 받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그분들 있는 게 저희 제들이 됐어요. 0.5도 0.5도 조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화롯대를 놓고 테이블 놓고 화롯대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 6시쯤에 비가 온다고 했었어. 아까 6시 7시. 여기다 거기 계세요. 비만 아, 일로 와. 아, 일로 와. 포토 아래에도 좀 세워도 있으니까 안에 부끄러워 계세요. 비만 하세요. 아니, 가끔 이제 이렇게 급격할 거면 뭐하러 왔어. 네, 안녕하세요. 아케입니다. 위에를 돌리시면 안 되고, 위에를 돌리면은 안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밑에를 돌리시면 되거든요. 여기 캠핑다치 브랜드님이 장어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따라 주고 있는 와인을 박사요? 페이팅이라는 정신없어 우리 잔을 사주셨던 둘 다 화이트 와인인데 그 화이트 와인이 다른 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거를 수요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섞였네 오늘. 다 섞였네. 촬영하시고. 그만해. 나 나왔잖아. 아켄 나왔잖아. 이거 깻잎이랑 같이 먹었어. 아. 원래 안 먹는 향하지만 그래도 먹어요. 장어 안 먹는데. 장어 안 먹는데 막 퍼먹었어. 저보다 훨씬 구독자 많은 캠핑 유튜버예요. 우리가 더 예뻐. 얘기하면 재밌죠. 근데 많이 좋아요. 버티고 있는 자야. 왜 버티는 거야 도대체? 아쉬웠어. 아쉬웠어. 이름표. 그리고 뭐 오시는 분들 바나나 사다 드시고 호두과자 사다 드시고 떡 사다 드시고 하는 게 1회 때도 그랬어요. 시나리오가 전혀 없었는데 와서 막 자기들끼리 판을 벌려. 솜사탕 만들고 우호바님 영상을 보고 공감하게 되고 끄덕여졌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생각하는 걸 끄집어내서 영상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캠핑하면서 고민하던 부분들을 꺼내내니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쟤네들 어제 봤어? 쌍둥이들? 아니 그게 아니고 세수를 무슨 하냐? 세수를 했다고? 네. 아, 회의를 왜 여기서 해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미안합니다를 너무 빠르고 잘해줘요. 보면은 너무 급사과. 아 오늘 잘 잤어? 까꿍! 까꿍! 아케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 소개하기 전에 잘 주무셨어요 다들? 네. 날씨 보기 좀 있는 것 같은 게 잘 때 딱 맞춰서 비 내려주고 빗소리 들으면서 되게 잘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엄청 젖어있는 숨냄새도 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흔치 않은 캠프에 흔치 않은 가을 날씨를 같이 이렇게 즐기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기도메타 하다가 다들 포기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가봅시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 했잖아요. 홍추커피의 이선미 대표님. 다 똑같아요. 지금 위에 후속으로 계속 그 얘기를 나눠주실 토커분들도 전전긍긍이 좀 이제 당일 되니까 여기 바지사장이 아침부터 체크해놓고 막 고기 구워 계시고 다들 그냥 기분 좋게 모닝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형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자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장면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여기를 보는 거랑은 완전히 좀 달라요. 네,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이게 공간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인 줄은 몰랐어요. 표정을 그래서 특히나 저기 뒤에 한석희님 고 주변의 분들 표정을 무표정하게 하시거나 어둡게 하시면 되게 공격받아요. 정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웃는 표정을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줄 수도 없어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는 아예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수다 하려고 왔긴 합니다. 하나는 그립백이고 하나는 풀백이래요. 하나씩. 어느 날 아이가 사회에서 낯선 걸 들었는데 애들 원래 사회에서 잘 살잖아요.
커피로 커피를 내리게 되다 보면 아, 평소에 너무 단순한 거기는 한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하는 여기에서 뭐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괜찮나? 기계도 아니고 마셨다는 이게 더 뜨겁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낮죠? 그리고 넌 이거 설마 한번 나가는 이 집게가 놓여지는 각도와 이 빵과 해석이 좋다 귤과 지금 다 계산돼 있어요. 네. 해석이 좋다 정답이 뭔가 야, 이 동선까지 짝짝짝짝 나 몸 길어 나도야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같이 나눠주신 성축커피 지선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너네 살 하나씩 들어봐.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 나이가 잘 된다 이거 봐봐. 한 번에 많이 나온다. 엄청 많다. 나 7살인데 7살인데 7살이야? 맞아요. 아직 전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삼계탕을 못 만들고 있어.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돌기만 하고 있어. 빙빙. 아이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데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 파워뱅크 없으니까 전력 딸려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어쨌건 이렇게 자리에 와주셨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섭외하신 아,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해도 네, 네,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너무 막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실 아캠님 유튜브에 진짜 팬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몇 번 남기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안부만 아는 정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아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퍼를 해주셔가지고 저야 정말 덥석 물었죠. 뭐 그 전에 강연하는 영상도 제가 봤었고 네. 최근에도 종종 이렇게 강연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프고 난 이후가 다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삶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약물 치료로 한 1년 정도를 버텼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딱 2주 정도 앞둔 때에 병이 난 거예요. 이 뭔가 의료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왔고 당신 또래의 여자다 까지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한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이렇게 항체나 DNA가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것도 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수님께서 되게 그 우리 차도와 인도 사이에 그 턱 있죠. 이 하나도 못 건너가지고 제가 부축을 받아야 되니까 아빠가 그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서른 몇 살이야? 33살 된 내 딸이 막 이거 어려워가지고 왜 이걸 못 넘고 있지?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드러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좀 드러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뇌사자가 발생하면 거기 가서 장애기증을 하시겠느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분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또 실제로 그 장기가 받을 사람이랑 어떻게 맞는지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너무 평범한 인생의 사이클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경우 오늘 오후부터 비 예보가 나와 있어서 이 점 참고하시고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3도입니다.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15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는 모레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주말 동안 겨울 옷차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캠핑을 하시진 않지만 직접 하시진 않지만 장비를 웬만한 걸 다 갖고 계시는 우리 바지 사장님 그리고 캠핑을 하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아직 많은 경험이 없으신 우리 신발 사장님 그분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여기 앉으니까 되게 떨리네. 생각보다 되게 떨리는데? 그 쳐다보시는 눈빛이 약간 뭔가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막 한참 바쁜 일이 있어서 어저께까지 막 늦게까지 일하다가 예, 준비를 못해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정리를 하고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텐트 안에서 책을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어디 이런데 강연을 가면 꼭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옷 잘 입은 사람 골라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세상에는. 근데 여기에는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6040라고 불리우는 원단을 사용한 네, 이게 이제 마운틴 파카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마운틴 파카의 대명사가 아크트릭스라고 한다면은 70년대 마운틴 파카의 대명사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6040 자켓이 마운틴 파카가 그 당시에 마운틴 파카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면 소재에서 화섬이라는 그 화학 소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왜 6040냐면은 그 면을 60을 쓰고 나일론을 40을 섞습니다. 실을. 그래서 이게 이제 방수, 문제는 방수거든요. 이 습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큰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입고 등산을 했냐면은 결국은 울, 면 밖에 없었어요. 안에는 울 스웨터 입고 심지어는 등산할 때 이제 코트 입고 올라갔죠. 두꺼운 울 코트 입고 올라가고 이게 사실은 모든 그 현행하는 마운틴 파카 위에 있는 아우터쉘에 되게 기본이 되는 조상 같은 옷이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70년대에 일본은 이제 막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 시작되는 기초를 닦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 됐는데 지금 이제 바지 사장님이 잠깐 마운틴 파카 얘기를 한 벌써 20분 됐거든요. 네. 20분 동안 하셨습니다. 네, 그 마운틴 파카 말고도 다른 또 재밌는 얘기를 이어주세요. 사회를 못 이겨요. 진행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사회로 제가 등단한 거 못해서 사회를 좀. 제가 떡볶이 먹고 바로 들어가서 책을 네. 그 가격이 얼마예요? 10만원 뒤에 바켓은 얼마예요? 5만원? 오케이. 에스라지 사이즈 화로 때는 저분에게 드리고 두 분에게는 무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저는 사실 스노우피크 헤비 유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바위 많이 나요? 여기서 혹시 집에 보는 기자단의 길도 진짜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각자 캠핑 스타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쓰는 게 사실 제일 정답이라 제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되게 원하는 바에 대한 캠핑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뭐 박수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캠핑을 더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개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저런 낡음의 멋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 이런 커뮤니티 자리에서 생겨진 제품이에요. 고객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최초의 제품이죠. 그게. 제품을 만들고 니드를 파악하는 개념이 아니라 니드가 나온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커플캠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활용도가 좋은 게 그리고 여기는 커플캠이라서 아니 왜 사신 거예요? 솔로 캠퍼들에게 왜 맞춰져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냐 이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바이브리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조 끼진 않지만 여성 유저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아니, 정말. 나 안경 왔어. 나도 안 보여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그냥
행복해야지.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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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서 아캠없는 아캠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캠 어딨냐? 그러면 뭐 오케이 뭐 아 제가 아 외치면 여러분 캠 외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 헤이 맞았다고? 2박 3일 동안 저희 캠프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도우미로 와서 많이 도와준 제 캠핑 함께하는 친구들 뭐 말은 따로 전달을 안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좀 서투른 편인데 이번에는 좀 행사 기간 중간중간에 가도 돼. 행사 기간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주관하는 뭐 이런 캠핑 행사가 있으면은 가서 열심히 도와야죠.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들끼리 뭐 대가 없이 발 벗고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들 덕분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캠핑 열심히 하고 촬영 열심히 하고 영상 열심히 보여드리면서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지 않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또 다음번에 어떤 캠프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한 기분 좀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또 제가 캠퍼로서 또 유튜버로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물론 뭐 토커로 와주신 분들 그리고 참가자로 와주신 캠퍼님들 그리고 자기 일처럼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제 두 번째 아캠프 캠핑 그 이상의 소중한 것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셨던 분들이
캠핑 그 이상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은 찾아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서 캠핑보다 소중한 것들을 몇 가지 더 발견하고 찾아서 댁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저희 가족들과 또 행복한 캠핑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캠핑하세요. 동영상이야, 동영상. 동 찍고 있는 거 같아. 찍히고 있어. 오세요, 오세요. 안녕. 형 이리 와. 나는 왜 캠? 우리 다 같이 아 하면 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캠핑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잘 써줘, 맛 써줘. 내가 뭐든 할게. 여러 가지 감정이 엄청 섞여요. 엄청 미안하고 저쪽 전달 엄청 고맙고 스태프들 특히 와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일처럼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이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때는 또 내가 완전히 또 잘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니까 다큐멘터리 느낌인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너네밖에 없잖아. 아무도 날 신경 안 쓰고 지금 너무 즐겁게 다들 이튿날 저녁에 이 상황이 저는 엄청 기다려지거든요. 캠프로 시작할 때 되면 아 내일 저녁에 사람들이 내 존재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진짜. 내일이면 무시당할 수 있다. 내일이면 나 무시당할 수 있다. 아 그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감사합니다. 올 땐 아캠님인데 갈 땐 아캠이야. 아캠이가 말이야. 첫날은 다 이렇게 여기만 보고 있다. 첫날도 사실 어제부터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아. 어제 저녁부터 너무 좋았어요. 나의 존재감은 빨리 와봐.